자, 그러면 계속해서 2번 지역, 2번 구역의 마지막 빅보스, 드디어 메인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를 싸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대분양을 쓰면은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힐러가 두 마리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분양을 빼주고, 아까 있었던 아래 그녀, 힐러를 한 마리 더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들 왕자는 아까 필살기가 조금 많이 셌네요. 자, 어떤 녀석이 등장하는지 보죠.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여기였죠? 슈퍼 점장 등장하네요. 슈퍼 점장은 그거죠. 좀비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겨치 3, USA에서 등장하는 빅보스. 여기서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레어 아이템. 레어 요괴로 낙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낙신. 그러면은 보물도 조금씩 찾아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출동. 너희들, 출발이다. 자, 그러면 우리 슈퍼 점장 예전에 요겨치 3 제가 영상 올린 거에선 싸운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얘를 잡아보도록 하죠. 과연 어떻게 싸울까요? 여기에서 요겨치 버스터즈 이런 데선 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궁금하네요. 근데 슈퍼 점장은 조금 잔인하잖아요. 그 정육점 같이 고기들을 이렇게 널어놓고 그 고기로 막 때리잖아요. 여기서도 고기로 때리나? 그럼 좀 무섭지 않아요? 고기로 때리면? 자, 여기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적을 조금 미리 때려서 제가 필살기 게이지를 다 모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보물도 조금 찾을게요. 보물이, 아니, 벌써 계단이잖아. 여기 말고. 보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낚시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눈앞에 있어? 너무 가깝잖아. 자, 보물을 찾으러 가죠. 자, 이거 왜 이렇게 길이 길어? 여기 있다, 보물. 나와라, 루파츠. 아, 루파츠 아니네요. 자, 그냥 여기 하나 더. 여기 있다. 아, 경험치 구슬. 자, 다른 곳으로 또 가보죠. 달려라, 달려. 자, 유효 로브냥으로 하면 함정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다른 요괴들을 쓰면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유효 로브냥으로 일부러 좀 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 자꾸 어디서 얻어맞냐? 자, 보물상자. 여기 있다. 인면견. 자, 인면견 주제의 보물상자를 갖고 있어도 감옥에서 탈출한 거 아니야? 자, 보물상자. 없네, 별로. 보물상자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놔! 보물상자.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아까 얘기했던 누파츠라는 것이 여기서 가끔 등장. 지금 보이시는 게 누파츠예요. 이거를 얻으면은 아까 낙신이라든가 그런 레어 요괴 아니면은 거기 낙신 말고 다른 거 있었던 레어 아이템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보물을 모으는 게 좋아요. 보물들 중에서는 그 레어 아이템 중에서는 레벨을 한 번에 엄청나게 뭐 몇십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아니면 필살기 레벨을 한 번에 만땅까지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기 때문에 레어 아이템은 모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아, 안 나왔네. 루파츠. 자, 그럼 다음 층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했네요. 아쉽게도. 아, 그래도 한 개라도 얻었으니 다행이죠. 한 층에 한개 정도 얻으면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려가죠.
좀비들이 귀엽다고요, 좀비들? 아, 저는 좀비들 별로니까 초록색으로 된 녀석들 말하는 거죠? 아, 저는 별로던데. 여기는 좀비 안 나오나? 또 모르죠. 좀비가 어딘가에 나올지도 모르죠. 안 나오려나?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보물을 찾아, 여기 있다. 보물을 찾으면서 가죠. 자, 동각기는, 아, 얘도 안 주네, 보물. 보물들을 어디다 숨긴 거야, 도대체? 운이 좋을 때는 보물이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나오진 않네요. 자, 여기도 없고. 야, 너네들 내가 싸울 시간이 없어. 나 바빠, 바빠. 쟤네들 하나씩 다 상대해주면 끝이 없어요. 길이 왜 이렇게 길어? 아,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이시는 그 금색으로 된게 금화, 동전이에요, 동전. 그 저거를 100개 모으면은 보너스 스테이지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 보너스 스테이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0개를 안 모아요. 야, 내놔! 내놔, 내놔. 자, 열어보죠. 아, 싸구려 동전. 싸구려 동전을 얻었네요. 자, 다음 층으로 내려가죠. 슬슬. 내려가죠. 아, 보물이야, 보물. 그래도 몇 개는 좀 찾는 게 좋아요. 너무 안 찾으면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는 게 목적인데, 보물찾기를 안 하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찾지 않고 적당히 찾을게요. 어차피 뭐, 그렇게 많이 찾지도 않아요. 자, 저기 있다, 보물상자. 아, 책이네, 책. 자, 그리고, 또 없나? 자, 그리고 보물 찾다가 그냥 계단이 보이면 내려가고 하니까. 보물! 아, 초밥. 좋은 걸안 주네요. 보물이 다 어디 갔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나? 보물? 나왔다. 누파츠. 자, 누파츠 지금 두개 얻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많이 찾은 것도 아니고 적게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 찾았어요. 아,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너스 스테이지 가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밥하고 튀김을 제가 받아서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받아서 먹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는 없네, 보물상자가. 자, 그럼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지도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단을 빨리 찾고 싶어도 계단을 빨리 찾기가 어려워요. 자, 내려가죠. 이쪽에 있을 것 같네요, 계단. 응? 계단 아니네. 자, 계단이 어딨냐, 계단. 아, 여기 있을 것 같네요, 계단. 아닌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넓어, 이번에 또? 야, 끝이 없어, 끝이. 보물상자, 오케이. 계단이 없네요. 그 다음에. 아, 길이 또 있네요, 또. 엄청 넓네, 여기는. 보물상자 또 있다. 그 다음에 너도 갖고 있네? 내놔! 슈퍼 점장이요. 저도 아직 안 싸워봐서 강한지 안 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싸워봐야지 알아요.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어떤 요괴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계단아 나와라. 여기 있다. 자, 내려가죠. 이제 여기가 마지막 층이고요. 한개더 내려가면은 슈퍼 점장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슈퍼점장. 자, 그 전에 보물을 한 개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려나? 어? 인명견! 야 잠깐 잠깐, 야 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야, 아 인명견, 인명견 좀 친구로 만들죠. 아, 너 지금 전투 중에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인명견. 인명견 뭔가 불쌍해 보여요. 자, 물파츠 나와라! 아, 안 나왔네. 자, 이제 슬슬 계단을 찾아보죠. 계단이 어디 있으려나? 계단, 계단. 어, 이거 총. 자, 이거 총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필살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 총도 쓰면은 좋아요. 보스랑 싸울 때 총으로 쏘면은 조금 편히 이길 수 있어요. 자, 보물상자. 어, 여기 많다. 나와라! 루파츠? 아, 안 나왔네. 자, 여기도 있다. 아, 튀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아, 한약. 자, 그 다음에, 어, 얘 누구야? 어? 공복 영감. 자, 친구로 만들죠. 야, 너 방해하지 마. 나, 자, 방해하지 마. 오케이. 아, 쌍조베로스 엄청 좋아요? 어. 이따가 합성도 해볼까요? 합성도 시간이 되면 해볼게요. 좋다고 하시니까. 어, 보물상자 해봐야죠, 합성. 오케이, 보물상자. 자, 나와라 누파츠. 아, 날가 빠진 동전. 저런 거 왜 나와. 자, 이제 계단이 어디 있는 거야? 어? 또 있다, 또. 계단을 못 찾겠네요. 아, 여기 있을 것 같다. 계단. 아, 계단 없잖아. 설마 여기 계단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자, 위에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계단이 지금 없네요. 네, 계단만 내려가면 보스인데. 아, 이쪽인가? 어? 여기도 아닌데? 여기도 아니네요. 야, 염라대왕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졌지? 염라대왕 자꾸 죽을 것 같네요. 자, 슈퍼점장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슈퍼점장에 꼭꼭 숨어 있네요.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딘가로 도망친 게 분명해요. 아, 이거 칼 필요 없는데? 버려. 자, 이제 여기 한 군데 남았는데 아마 여기겠죠, 여기? 어, 여긴가 보다. 어, 여기다. 자, 그럼 싸워보도록 하죠. 오, 슈퍼점장. 슈퍼텐쇼. 빗살기. 자, 그 다음에 빗살기. 자, 그 다음에 빗살기. 오케이. 어, 피했다. 아, 어, 아, 좀비들 부르네요. 얘네 좀 봐요, 얘네 좀비. 어, 야, 야, 피해, 피해. 야, 염라대왕, 야. 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쟤 뭐 하는 거야, 쟤? 오, 좀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징그러, 징그러. 아, 이런 거 싫어. 이게 뭐야,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제 체력이 상당히 많네요. 어, 얘 지쳤다. 공격! 이때야. 찬스, 오케이. 자, 슈퍼점장에 주저앉았어요.
또 정신 차렸다. 아이고. 자꾸 토해요, 쟤. 입냄새 공격. 헤이. 화났다. 거기다 엉덩이 춤까지 춰, 쟤. 좀비 또 불렀네요, 좀비. 우리 좀비 잡아야 돼, 좀비. 얘 잠깐. 좀비, 너는 일로 와. 오케이, 좀비 두들겨 패고. 자, 염라 대왕으로. 잡자. 잠깐. 지금 세일 타임이야. 자, 또 시작이다. 자, 잡아주죠. 아이고, 빗나갔네. 자, 잡도록 하죠. 이제 다 놀았어. 오케이, 슈퍼점장. 제가 누파츠 이렇게 해서 총 3개 얻었습니다. 자, 낙신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레벨업. 자, 보물 3개. 아, 낙신은 얻지 못했네요. 이것은 뭐야? 발매 연기의 서약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뭐에 쓰는 거야, 이게? 아, 합성 아이템이네요, 합성 아이템. 어떤 거랑 합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합성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얻은 아이템은, 아, 나중에 영혼. 이제 요괴들을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영혼에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낚시는 얻지 못했네요. 아, 맞아. 또 새로운 곳을 우리 다 클리어 했구나. 또 한 가지. 누베리스크가 해방되었다. 아, 그럼 우리 벌써 세 번째 해방을 하는 거네요. 어째서 맥꿈만이 이 기둥의 변화를 아는 거죠? 하하하. 불가사의한 것도 있다고. 좋아. 이걸로 피라미드가 또 변하겠네요, 피라미드가. 나중에 뭐 로봇이라도 되나? 자, 지난번에 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벌어졌었죠? 날개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로봇 되는 거 아니야? 피라미드 로봇, 뭐 피라 로봇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봤어? 피라미드가 또 변했다고. 얘 또 나왔네? 아, 너희들이라고 하면 또 보물을 손에 넣어버린 거야? 아, 우리들 버스터즈 트레저는 엄청나게 우수하니까 말이야. 흥, 내가 진심으로 한다면 너희들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얘는 자꾸 뭔데 등장하지? 내 쪽이야말로 굉장한 보물을 손에 넣었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구역을 또 클리어 했더니 피라미드가 또 변신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리어치 버스터즈 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버스터즈 T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인명견을 뭐 합성할 수 있다고 했나요? 한번 가서 어떤 것들을 합성할 수 있는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합성하기. 인명견. 인명견은 따로 안 보이는데 없어요. 아마도 진화를 시키는 건가 봐요, 그럼 여기서. 자, 그럼 뭐 다른 거 합성할 수 있는 게 있나 볼게요. 이거 합성할 수 있다. 기억났자라. 자, 합성해보죠. 그럼 시작한다고. 자, 청소하는 자라로 바뀌었어요. 생각해냈다 자란가? 자, 이상한 녀석으로 진화를 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 이것도 할수 있다. 두근토기. 얘는 근데 있는 것 같은데? 두근두근토기로 진화를 하죠. 다 합성해버리죠. 드링링. 오케이. 토끼토끼토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다코야끼 만드는 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합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거네요. 마텐시랑, 비키비키랑 좀 전에 얻었던 거랑 합성을 할수 있네요. 그러면은 마천왕이 되나, 설마? 이거 해보도록 하죠. 자. 진짜야, 진짜. 마천왕. 이야, 마천왕이네요. 이게 한 A랭크, S랭크 아닌가? 마천왕. 오케이, 새로운 요괴 점점 추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쓸 거고요. 이것도 해보죠. 자, 이거는 메라베라이온하고 메리켄 가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한번 합성을 해보죠. 그럼 시작하죠. 아, 그럼 그렇지. 베라페라이온. 근데 얘는 갖고 있던 것 같은데. 너 괜히 했다, 내가. 자, 그리고 아까 보니 공복 영감하고도 합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공복 영감하고도 한번 합성해보죠. 자, 공복 영감하고 메리켄. 한번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헝그리지. 이게 뭐야? 헝그리지. 얘는 이제 USA에 있는 메리켄 요괴예요. 웃기네. 다른 거는 뭐 딱히 합성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생방송 2시간이나 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에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의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2017년이 돼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